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고용 정년 연장을 2년 연장해서 60세까지 지금부터 올해부터 60세의 정년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년 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고용 증벽을 이길 수 있는 법안 야당이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은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이중계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서비스 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의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간을 논의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있는 진보 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던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 합의해놓고 의총 가서 합의 파기하고 비대위원장이 합의 파기하고 또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과했으니까 원샷법 통과하자. 아니 여기 있는 나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 여러분들 손에 양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농촌 선거구 하나라도 살리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더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심판은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고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 비대위원장 다른 게 당대표를 좁힌다 경쟁해서 모형을 하고 어떻게 진출을 하는 게 맞군요.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선거구에 들어가지 말고 여전히 앞에 섰군요. 그렇죠? 진정한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쩌면 거의 마지막 19대 국회 본회의일 수도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되고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또 그 상대당의 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본회의까지 의장이 얼마나 많은 중재 노력을 하고 애를 써왔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포함해서요. 다음은 추가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원도 아닌 내가 다 들었어. 기원을 분별했다. 그러니까 분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기원 아닌 어떤 분이 새누리당을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대표들끼리 그러면 그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지금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여기서